국립대학교 2050 탄소중립실천 다짐대회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다짐대회는 지구 살리기를 위해서 오늘 한 행사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0월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도도 충북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지난주 한 15일 전에 충북연구원에서도 실천대회를 했고요. 이어서 우리 대학에서 실천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대학은 탄소중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김현중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총주관하시는데 저는 많은 공직자를 봐왔습니다만 이런 분도 있구나. 사실 옥천 부근소 하실 때 저 기억에는 한 6년 근무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이래 따져보기 한 6개월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옥천 구석구석까지 모든 애정을 가지고 하셨고 또 돌아가셔서 또 환경산림국장을 하시면서 이 운동을 매일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페이스북하고 활동 상황을 올리고 또 그런 또 캠페인을 벌리고 해서 사실은 그 열정에 사실은 저희들도 탐복을 해서 처음 가장 먼저 탐복한 분 우리 해철선님께서 탐복을 하셔서 지금 실천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매일 거리 청소하시고 또 토요일 아침에는 저도 불리 나갑니다. 불려 나가서 옷에 죽깅이라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하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주로 하고 우리 이제 해철선님은 교동 저수지 등 또 이런 장찬리 끝까지 가시고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이종순 대표님도 늘 또 매일 또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바로 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 지구를 살리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그전에는 어떤 경우는 저도 쓰레기를 저도 모르게 버린 데가 있었는데 오셔는 쓰레기 일체 안 버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면은 쓰레기 좀 제가 주워서 또 처리하고 이러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좀 더 실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강정옥 우리 또 회장님까지 오셔서 어쩌보면은 오늘 민간, 학, 또 시민단체까지 다 오셔서 실천대회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운동들이 우리 대학부터 또 우리 나부터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우리 대학이 탄소중립대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환경산림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충북 도립대학에서 대학교에서 2050 탄소중립 실천 다짐대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환경을 도외시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저는 우리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맑은 물을 마시는 게 더 좋습니까? 그러면 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후자를 말씀하시죠. 그만큼 우리 환경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고 또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 태어날 우리 후세들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 그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지금 19살인데 그레타 툰베리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의 미래를 훔쳐간 기성세대
결말 각성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2년제 대학에 입학한 우리 대학생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학교 생활을 못하고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추억이 있죠. 뭐 그 이성 간의 미팅도 좀 해보고 커피도 마시고 또 MT도 가고 또 어떤 유명한 그 교수님 따라서 그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도서관에 메뚜기도 해보고 이런 그 싱그러운 캠퍼스 생활이 있는데 이런 그 기후변화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왔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그런 학생들은 정말 어떤 그런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한 번도 못 해보고 동료의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그 황금 같은 그 황금기는 누구한테 부상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총장님 아까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그런 탄소 중립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거 쓰레기 줍는 게 무슨 탄소 중립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찮은 행동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도 있는데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탄소 중립을 실현할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탄소 중립을 실현할 가능성이 클까요? 그러니까 저는 쓰레기를 줍고 그런 행동 자체가 환경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거창하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 탄소 중립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나눈 분야가 한 7개 분야가 있는데 뭐 산업이든 수송이든 또 폐기물이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충북 도립대학이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탄소 중립 실천 다짐대회를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그 대학의 역할로서 그 어떤 환경적 선도 기관의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실현은 뭐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집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하면서 이 환경 마인드, 환경 감수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자꾸 키워나가는 것이 키워나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그 탄소 중립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 있는 기업체, 학교, 뭐 직장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다 탄소 중립 실현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고요. 일단 다시 한번 우리 충북 도립대학교의 탄소 중립 실천 다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런 그 확산 운동이 개인은 개인별로 또 단체는 단체별로 학교 학교 또 기관 전국적으로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서 저는 한 가지 바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세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후세들은 그 대규모 산불을 맞이할 가능성이 우리보다 3배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커다란 홍수를 맞아서 사망하거나 또 그 재산과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2.6배 훨씬 많거든요. 이런 기후위기를 타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2시간, 3시간도 모자르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많이 확산이 돼서 어떤 좋은 사회, 깨끗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교 탄소중립 실천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 충북도립대학교 탄소중립 실천 선언문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중심이 되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여 다음과 같이 충북도립대학교는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충북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의 실현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핵심 인재 양성에 적극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상호 소통하고 공동 노력한다. 2021년 10월 20일 충북 도립대학교 1동. 탄소 중립 실천 피켓 캠페인이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 지금 나부터 실천하자. 탄소 중립.